제가 이제부터 1층 역사관까지 가야 되거든요. 이제부터 사운드 플레이 잘해야 돼요. 어이! 아, 내! 아, 내! 빡빡이 나타났다! 근데 도망쳐! 아,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? 안 돼! 아저씨가 나타났다! 방금 전에 여학생이 저를 쳐다봤습니다. 뭐. 나이스 샷! 진짜 위험했다, 진짜. 넌 대체 정신을 어디 빼놓고 다니는 거야? 미안해. 도와줘서 고맙다, 필멸자요. 뭐, 나도 아직 네 도움이 필요하니까. 일단 역사관으로 가야 돼요. 1층 역사관. 이쪽으로 와서 다시 들어가 볼게요. 출발. 옛날에 제가 화이트테일을 깼던 적이 있거든요. 몇 년 전에. 노란색 카드키. 일단 이거 챙기고요. 지금 여기는 다른 거 없고 바로 이제 2층으로 가서 휴게실 여기까지 가볼게요. 출발. 그리고 가드 슬래시 잠금 해제 완료했고요. 문이 열리네요. 여기 뭔가 어려운 거 나올 것 같은데. 본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시는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. 저게 뭐야, 이런 제작.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. 제가 화이트데이를 사고서 DLC를 받았거든요. 저거 제가 산 거 아니에요, 여러분들. 노딱 처리가 필요한 순간. 끝. 자, 여러분들, 저는 근데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. 저 귀신이 수희한테서 저를 지켜줬어요. 일단 여기서 우유 한잔 먹고 가겠습니다. 커피 한잔 먹고 일단 도시락 한잔 먹을게요. 근데 왜 한 손에 참치를 들고 있죠? 그럴 수 있죠. 참치를 좋아할 수 있으니까요. 쫄? 제가 쫄겠습니까, 여러분들? 저는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. 위험한데? 아이, 야마 오지 말라고. 너 진짜 네가 오지. 왜 오지 말라고 했잖아. 내가 진짜 너가 진짜 제일 나쁜 사람이니까.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, 진짜? 안 되는데 이러면? 이런 제작. 진짜 너는 나쁜 사람이야, 진짜. 날 화나게 해서 말라고. 왜? 일단은 옥상에 열쇠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. 컷신 봤죠? 자, 바로 이제 무용실까지 들어갈게요. 그냥 바로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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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D를 넣어야 돼요, CD. 마침 저한테 CD가 있어요. 확인. 플라톤이래 서양 철학에서 이성이란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의 고유능력으로 규정되었다. 오 마이 갓. 자, 거울 속에 지금 사람이 있고요. 얘를 잡고. 얘를 잡아서 똑같이 맞춰야 돼. 됐다. 그리고 얘를 잡고. 잠깐만, 가만있어봐. 이거 노래 못 끄나? 킹 받네? 진짜. 갈 수 있어. 갈 수 있어. 아이고, 아프다. 너무 아프다. 괜찮겠어. 됐. 성공. 됐. 진짜 됐. 미션 클리어. 이것이 바로 부금의 힘.
안 돼! 이제 주먹으로 싸우나? 자, 보시면은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아이템 붉은색 카드키 빨간 구역 열 수 있어요. 이제 4층까지 가야 돼요. 4층 바로 바로 오른쪽 여기 오면은 이제 컷신 시작돼요. 컷신 날 믿어. 괜찮아 열 수 있어. 괜찮아 열 수 있어. 열고 들어와서 들어왔네? 그러네? 들어왔네? 괜찮아. 어디든 들어가! 살았다! 여러분들 일부러 들어온 거예요. 이 귀신을 만나면은 경비아씨가 집에 갈게요. 아 지금 들리는 곡이 웃어? 내가 놀랬는데? 아주 나쁜 사람이구만. 회복 아이템 다 썼어요. 자 돈 넣으시고 하나 두유 뽑아 챙기고요 먹어. 지금 배고프니까 두유 하나만 더 챙겨놔요. 들어오고 문 닫고요. 됐어요. 불 켜고 여기서 무언가를 찾아야 돼요. 빳빳한 종이가 있으면 열 수 있다. 여기 근처에 종이가 있을 겁니다. 온도를 아 에어컨을 키란 소리 같은데 전원 공급이 돼야 된다고? 나가서 배전판이 있다고요? 아이고 감사합니다. 나가서 배전판 아 이거죠? 내려 얘를 빼서 전원에 넣고 올려. 됐죠? 에어컨 켜. 그러면은 종이가 떨어져요. 그렇지 챙기시고 이거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해봤는데 대문 열 때 친구 집 갈 때 이거 많이 하거든요? 됐고요 들어갑시다. 들어갑시다. 안 돼! 이제 지쳤어. 모두 다 죽고 말 거야. 필멸자여 아직 포기하지 말거라. 용기를 내라고. 우린 죽지 않아. 우린 모두 살 수 있어. 정말 그럴 수 있을까? 야 깜짝이야. 아니 방금 전에 귀신 만나고 온 사람한테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. 깜짝이야. 날 맞춰. 아 지금 지연이가 제자리에서 사라져버렸대요. 여기서 일단 뭔가 이제 찾아볼게요. 이거 태극패 챙겼고요. 이게 있으면은 나갈 수 있어요. 1층에 무용실까지 가야 돼요. 아 음악 감상실인가? 하나 이렇게 된 이상 정면 돌파 난 쫄지 않아. 어? 음악실 들어왔고요. 오오 컷신 귀신이다. 누구세요? 딱 보니까 이거 비춰야 돼요. 불로. 누구세요? 죄송합니다. 설마 얘가 지연이야? 그 사이에 죽었어? 아까 내가 울던 친구 그새 귀신이 된 거야? 그럴 수 있지. 스탑. 제가 이겼죠? 잡았습니다. 미션 클리어. 이게 뭐지? 녹음기 벨트? 뭘 해야 되는 거야? 어? 일단 2층 어학실까지 가야 됩니다. 지금 구급상자 지금 일단 먹어. 아껴야 된다고요? 아이 괜찮아요 여러분들. 과소비는 인생의 즐거움이라고요. 여시고요 들어서 문 닫고요. 안 들켰죠? 여기에서 그 카세트를 틀어야 돼요. 저거 얘를 껴 닫아 틀어. 그건 그 아이의 목소리로군. 오 깜찍. 자넨 누구지? 왜 이 시간에 학교에 있나? 누구야? 누구세요? 난 당직 선생이야. 나가는 열쇠를 주마. 이걸 써라. 아이고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파란색 카드키 챙겼고요. 나갑시다. 지금 체크포인트가 다 떠있거든요?
다 가야 돼? 뭐지? 그림을 일단 챙겨볼게요. 이거 왜 있는 거지? 저걸 돈 주고 사야 된다고요? 그림을요? 그래야 귀신이 용서를 해줘요? 여기 그림. 또 뭐야? 세계의 시, 그리니치, 워싱턴, 모스크바, 북경. 뭔 소리고? 시간을 맞추라고요? 시간? 그리니치 천문대. 조작할 순 없고 얘가 일단 지금 5시거든요? 그리니치 5시. 기억했죠? 모스크바. 자, 여러분들한테 계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모스크바 8시. 됐죠? 워싱턴 3시. 북경 1시로다. 여기 3-1이랑 3-5 가볼게요. 아, 왜? 여러분들 여기 꼭 가야 돼요? 순수대로 키면은 저 친구 안 나온다고요? 일단 3-1로 가보겠습니다. 그러면 불쾌해야 된다고요, 여기? 아, 알겠습니다. 킵시다. 까지 꺼. 킵시다. 1, 5, 8, 10, 12. 1, 5. 여기가 8번이에요. 8번. 1, 5, 8, 10, 12. 그 다음에 10. 1, 5, 8, 10. 그 다음에 12. 12. 저기 경비병이 있는 데까지 가야 돼. 오지 말라고 진짜. 진짜 너 왜 그러냐 진짜. 사파이어님 슈퍼채팅. 아, 오지 말라니까. 아! 수익 겁쟁이가 덤벼라. 불 켰거든요 지금? 3-8-10-12? 설마 지금 좀 다시 해야 돼? 3-8-10-12 다시 해야 돼요? 지금? 빨리 하겠는데 그냥? 때리던가 말던가. 땡! 12번! 12번 누구야 12번? 10번. 됐어! 다 있어! 여기 전기실 한번 가보겠습니다, 2층에. 여기 아니야. 여기 아닌데? 망했네? 아! 안 돼! 모스크바 뭐였죠? 얘가 8시였나? 8시? 얘가 1시였나요? 펜타곤? 몇 시였지? 2시에요? 아, 감사합니다. 드디어 끝났다!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 어우, 깜짝이야. 엘로드? 어디에 쓰는 거지? 여우 방울. 이것도 모르겠고. 그리고 이제부터 불 켜는 거죠? 1, 5, 8, 10, 12. 1, 5, 8, 10, 12. 됐어! 미션 클리어! 1층에 가서 중앙홀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볼게요. 됐다! 됐다! 됐어요! 이제 열쇠가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죠? 신관 옥상으로 가시면 되고요. 4층! 올라가면 돼요. 이것만 끝내면 엔딩이에요? 이쪽 와서 여시고 옥상! 수영장에 나왔습니다. 물귀신 등장. 이게 뭐야? 뭐야? 물을 건너가라고요? 안 떨어진다고요? 물을 밟았어? 물을 건너온다고? 오잉? 오잉? 아, 이렇게 가는 거예요? 안 돼! 으아! 안 돼! 으아! 살았습니다. 여기 아닌데? 어떡하지? 잠시만요. 여타. 살았죠. 아,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, 진짜로. 이건, 길치한테 너무 끔찍한 시련이야.